여기 형이 있다 찍으면은 노르웨이는 좀 할만할 거예요. 이동력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늘려볼까? 평화 시에는 용. 아 그래? 난 맛있게 먹어가지고. 우! 이건 찍어야지. 라벤터 어때, 라벤터? 모두 신앙면에서 부족할 리는 없지. 네, 다음 턴의 행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부터? 여긴 성벽이 없잖아. 할만하지 않을까? 와, 여기용 있다 쓸만하네. 동시비 딱히 전투력이 밀리질 않아. 선생님, 과학 문화 수준이 예전 AI 급 아닌가요? 야만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너네 옛날에 버그 있었던 거 알아? 무슨 버그냐면 옛날에 공성주가 공격이 됐다. 바다에서 이렇게 때리면은 공성주로 도시 점령 가능했어. 그나 어이가 없지만 실제 사실은 모르 잘 되고 있어. 진짜 낑성춘의 키키키. 단단한 거 보소. 이속 졸라 빨라 진짜. 야만인이 더 발전된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키키읗. 네덜란드도 군도맵에서 좋나요? 아니요. 아 네덜란드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쓸만할 수도 있어. 네덜란드면 쓸만할 수도 있지. 시즌 끝나나. 우와. 선입견 가능? 안 되네. 야, 모든 특수직으로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난 여태까지 AI들이 병신이라서 못 지는 줄 알았는데, 땅에 안 좋으면은 그것도 힘드네. AI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정부 청사는 보통 멀티에 집죠.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진짜 꼭 그렇진 않아. 물론 그게 많이 유리한 건 맞는데. 멀티에 안 짓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상황이 조금씩 다른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라클 지을 거면은 멀티 지는 게 맞는데 오라클 지는 게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수도를 아예 옮긴 셈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에 송수로 여기에 사업단지 두 개. 아, 땀 너무 좋다 진짜. 생산력 65야? 미쳤네. 산출량 오진다. 화전만 해도 생산력으로 캐리하네 땅이. 야 이거 화전 메타 할만하겠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구리다고 생각하고 안할라 그랬는데 너무 쓸만한데? 이젠 그만 태워야지.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이라니까? 저 곤진에도 산불 낼 수 있나요? 네. 전쟁 중이면. 이제 2000년 중 절반인 1000년이 지났는데도 좋다. 이제 시작이야. 산불은 계속해야 돼 이거. 내가 말하잖아.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그런 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 와씨 방금 왔는데 산출머인. 여기 한 10명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인구 10명이. 우와. 옥수수의 불맛 제대로 나겠네. 어? 나 바이킹 원래 내 게 아니었어? 왜 세 개를 줬지? 타일 일 안 하고 있어도 인구 죽던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선생님, 왜 선생님은 스타이 맹스크 성우가 되지 못하셨나요? 여기 맹스크 그 자체가 있는데. 이제 안 믿는구나. 하지만 텅골에는 장사 없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하하 죽어라. 거절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였다. 저 새끼도 예언자스러 왔네. 누구 예언이 더 간지나는지 한번 볼까? 죽어라! 민간인. 완마야. 이기는 자는 한글 깠다. 뿅. 우와. 돈이 필요해 돈. 불라서 인구 작살 나는데 한 턴 만에 일식도 오르는 게 웃기다 키키읗. 철 없어 철? 형님 철 안 남습니까? 잠깐만.
형님 철이 필요해요 철. 아 미친 쓰레. 일가영의 저 팔뚝 오화. 아니 선생님 이거 노루 맞나요? 산출은 마오리인데. 어허 이더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노르웨이가 맞다. 이게 노르웨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노르웨이입니까? 야만인 그 자체인걸? 마오리보다 높지 그래 솔직히. 아 이거 투숨한테 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아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예언자만 대기시켜놨다가 오면은 불태우는 식으로 막는 게 제일 좋겠네. 끈기! 3불 몇 개 낸 거야? 몰라 한 8번 냈을걸? 더 낼 예정이야. 진짜 승리를 포기한 메탄의 키키우. 아니 승리를 포기하다니. 승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어려워졌을 뿐이지. 내가 왜 승리를 포기해? 포기하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야 승리. 불타라! 근데 저거 저렇게 되고 나서 숲 빼면 산출은 어찌됨. 숲 산출만 없어지고 나머지 다 남아. 내가 알기로. 와 인구 근데 한 턴에 하나씩 올라. 미친 식량 54인거 보소. 와 기운 봤다. 그냥. 와. 죽거나 내놔. 화전노. 이런 게 되는구나. 하하 죽어라. 약탈하고. 어이 실수했다 이거. 로기? 아 이거 시주 받아라. 옴마니밤에서 사람들이 식목일날 상부를 냈군요. 어린 시절 그들을 욕한 제가 새로 돌아오는 한입니다 선생님. 머스킷의 총구에서부터 높은 하늘의 불꽃. 야, 나무도 강하게 자라야 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한 나무는 살아날 가치가 없는 나무인 거야. 위대한 변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태워서 강한 나무만 남기는 거야. 더 작고 그러면은 강한 애들은 더 강하게 자라니까 산출 더 많이 내겠지. 시험해 볼 믿음이 더 있으며 새로이 형성되어야 할 민족. 야, 이거 자기 영토 아닌 데서 하면은 개꿀이겠네, 진짜. 국력의 번 계속 불태우는 거야 바깥 용토를. 근데 그럼 재미가 없지. 화염저항 필수네.
항목일 나가 앞으로는 하던 일이 국가 공휴일이다. 예언자 쓰는 거니까 인간 갈아 넣는 거 아니냐. 불에 살아남는 나무가 있어요. 어제의 제이나에 이은 오늘의 켈타스. 어제의 제이나에 아 존나 웃긴다. 근데 어제 뭐 했지? 웃긴 했지만 뭘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 이게 라그나로크지 키키키유. 마더러시아 얼음마탈 예언자 이름 지어줍시다. 이름 지을 수 있어? 그건 몰랐네. 어이 어딜 감히 일꾼을 혼자 다니고 있는가. 내놔 일꾼. 형은 지금 일꾼에 목말랐다. 안돼! 로마 점령에 실패했어? 아니 이걸? 해야지 이거. 아 미친. 그만 먹어야 돼 안돼. 왜 지난판에 콩고가 생각나냐 키키키읏. 정벌 실패. 로마 우승. 반대 없이 사라진 근접 유닛. 머스킷의 총구에서부터 높은 하늘의 불꽃까지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이 인쇄된 종이에 적힌 조용한 문구도 그 속에 위대한 변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롭던 세계도 더 작고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더 있고 시험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성우 목소리 들을 때마다 민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북녘의 번개, 노르웨이의 하랄드 왕이시여, 모든 이 반쯤에 온다네. 인간의 접근을 두려워합니다. 원거리 유닛이 점령 가능하게 해준다던가 하는 진급 같은 거 없나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킹금성. 과연 지을 수 있을까? 킹금성은? 네, 못 짓겠지? 과연 그는 한 턴 버틸 수 있을까? 자기 한 턴만 버티. 한 턴만 버티면 모든 것이 해결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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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한국의 벽 키키키키키읏. 까비. 됐다. 우리 역할은 끝났다.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 첫 발걸음을 함께한 봐봐 저거 승리 포기 메타네. 언젠가 우리도 다시 흘러 돌아갈 것입니다. 가짜로마 민족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 불꽃을 되살릴 아까 사다리 가자. 아까 후원했던 사람이 사다리지?